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세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어제 읽은 말씀 한번더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서 옛 삶으로 돌아간 고기잡이하며 살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대라고 하는데 관심을 좀 맞추면서 잠깐 말씀을 한번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나. 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냐. 그거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대하심에 내가 부응할 수 있는 믿음, 또 그런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대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이유, 또 내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는 기대받지 못한다. 누구도 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존재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전체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 음성 들리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보호할 때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어머니들에게, 부모에게. 그 연약했던 여성이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존재로 바뀝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도 그것이 전제하지만 그 어린 자녀가, 그 어린 생명이 바로 나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생명이 온전히 살 수도 온전히 성장할 수도 없다. 그걸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연약한 여린 여성이 그 생명을 책임져주는 위대한 엄마로 바뀌는 거죠.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펼쳐주셨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주셨지만 바로 그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것도 인자하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전 목사야 혜성아 내가 너를 기대한다. 여기에 놀라운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복의 역사 뭔가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용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사명들 다 내팽개치고 과거의 옛 삶에 돌아가 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밤새 고기를 잡다가 지친 몸 그 베드로를 향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펼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15절 앞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시 15절 말씀 보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질문하시는 내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특별히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처음 만나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에게,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제는 물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전도자의, 목자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바로 그 말씀을, 그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그 기대, 그걸 다시 느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면 다시 재차 질문하시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재차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무지한 우리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 목자의 사명을 다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위탁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 기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위대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이루신 구원의 사명 오늘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당부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만이 아닌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